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네. 네, 이건 잘 듣는 거예요, 가사 한번. 우리 저기 앰프 보신 분이 조절을 잘 해줄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신 하나님이여, 인해 일신 탄생허니, 부생모유 근혜는 하늘같이 높은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착한 자식 악한 자식 혼란 낳는 부모이나,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 여서 살림 나기 바쁘거나,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린 듣기 싫어 외면하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 또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강아지가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욕을 하면 왜 하니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부모님을 하나같이 싫어하네. 재산 모아 자식 주면 그 재산은 어디쓰나, 사람 나고 돈 나왔지 돈 나보고 사람 나나. 내 자식이 소중하면 너는 자식 아니드냐, 너도 늙은 부모 되면 해보지고 서른 지고, 아들이 있고 딸 있는데 돕고 생활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 받고 발세 받네. 젊어서는 늙은 모습 볼 수 없어 관관하고, 늙어서는 한숨 짓고 후회하며 탄식하네. 가는 세월 못 잡으며 오는 백발 못 막는다,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너도 백발 되느니라. 왔다 가면 그만인 걸 왜 이리도 서러울까, 인생 백년 못 사는데 천년 사는 근심하고, 살아 생전 두려워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모 내고 조문 받고 부주 받네. 그대 몸이 소중하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 나고 효부 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 생전 효도하세. 내 인심은 쓰지 않고 남의 인심 타박하네, 버리고 갈 인심이면 선심이나 쓰고 가세.
버리고 갈 재산이면 좋은 일 좀 하고 가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꿈이 돈나 싹이 나나. 나의 흉은 천 가지니 남의 흉은 보지 마라.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선남선녀 아니든가.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가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네, 정신으로 감사합니다. 600회를 축하드립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인사를 이렇게 부부 동작으로 30번이 감사합니다.